안녕하세요, 미미여고입니다. 무서운 영화 보고 공포 참기! 미미! 근데 저는 참고로 공포영화를 진짜 난 못 보고 안 보거든? 그러니까 저는 범죄 스릴러. 그런 건 좋아요. 근데 귀신 나오는 영화는 정말 못 보고 친구들이 막 보자 하면은 겨우 같이 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떠세요, 언니 씨는? 좋아는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 봐. 이렇게 막 항상. 무서운 장면만 이렇게 가리고 보는 스타일이야. 미미!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그럼요. 어때, 마음에 한장 드려요? 아니요. 아예 가져, 아니에요. 가주세요. 아니에요. 귀신 얼굴이 너무 무서워. 파멸 무섭지. 이거 누가 생각한 콘텐츠야? 딱 말해. 짜잔! 아니, 처음에 무서운 영상을 서로 찾아오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5분 있다가, 야, 나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그냥 같이 찾으면 안 돼? 같이 만나서 찾자,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유튜브에다가 무서운 영상 쳤더니 썸네일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네. 진짜 못 보겠었다고. 아예 영화. 기담을 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지? 이거는 진짜 몇 년이 지나도 공포 띵작을 올라온다고. 근데 기담이 되게 좀 오래된 한국 영화잖아. 그런데도 계속 언급되고 보는 걸 보면은 진짜 무서운가 봐요. 왜냐면은 저좀 무서워가지고. 아, 무서워. 씨, 발 밑에 누가 잡는 거 아니지? 장난해? 장난치지 마, 진짜 영화 너 보면서. 죽어. 죽는다, 진짜. 장난치지 마, 진짜. 진심 장난치지 마, 너. 너 장난치면 나 진짜 때릴 수도 있어. 나 진짜, 너 진짜 지옥 날라가. 아하하하하. 삐삐! 아, 씨. 말라고! 아, 이렇게 무서워서 뭘또 보자고. 그냥 이거 자기 혼자 영화 보기 무서워서 같이 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검은 하늘이 네 얼굴이 더 무서워. 왜 이렇게 뒤진다? 야, 소리 끼지 마. 무서워서 줄이는 거라고. 씨, 깜짝이야. 저런 데서 물이 나오고 난리야. 물 나오는 거 보고 왜 놀래? 봐봐, 해보. 이런 거잘 보다. 징그러운 거 막 칼 째는 거 막. 아우, 아우, 아우. 뭔가 진짜 너무. 갑자기 눈 뜨는 거 아니야? 아, 눈뜰것 같아. 왜 저러는 거야? 으이씨. 왜 저렇게 퇴근하냐? 죽는다. 어쩌라고, 교수님. 말 너무 많아. 이 교수님 뭐 있나 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교수님 말 너무 많다. 왜 전화 끊어요? 네. 아, 근데 아무리 1위여도 시체 처리하는 건 정말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사후 경제권 돼가지고 뭐 어쩌고 움직인다면서. 아, 같이 해주지. 지 혼자서 가만히야. 무섭게. 친구다, 친구. 그러니까 사수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선배님이 치우라고 했잖아, 친구야. 아이씨, 말 더럽게 안 들어. 아이씨. 넌 진짜 이런 일 생기면 나랑 같이 있어줘야 된다. 아, 너무 무서워. 가지 마. 가지 말라고. 열지 마.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아, 열지 말라고. 야, 아. 아. 아, 하지 말라지, 왜? 아이, 속감 줄래? 왜? 왜? 친구 뒤에 서 있는 손이 너무 무서워. 아, 눈 맞았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 웃겨. 무서워. 죽을래? 네가 건드렸어. 무섭다고 나는. 이렇게 당해요. 열리지 마. 좀 부실하게 만들었어. 아, 열리면 그냥 놔두라고. 엄마 귀신 나왔죠? 문에서. 응?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 언제 들어가, 이 정말. 쳐다보지 마세요, 죄송해요. 나 사실 제대로 못 봤어. 야, 나 이쪽 눈 뜨고 봤다고.
고고고고고. 야, 부끄러 같이 가. 같이 가. 아, 씨. 나와. 진짜 야. 아, 어쩌려고.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갑자기 갑자기 막 무서우니까.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야, 아이, 눈 살짝 열어. 아이씨, 하나도 무서워. 씨. 아, 씨, 하나도 무서워. 이걸 무서운 영화로 보여. 기남 누가 무섭다고. 야, 아, 쫄. 누가 무서운 영화로 뽑았어, 대체? 어떤 쫄 뭐야? 아, 어떤 거?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서운 장면? 진짜 무섭더라. 너무 무서웠어. 저희가 영화를 끝까지 못 봤거든요. 그렇죠. 엄마 계신 이후에 무서워서 더 못 보겠더라고. 진짜 못 보겠어. 아, 나 진짜 그 분위기도 너무 무서워. 어, 공포참기책인지? 실패! 안녕. 근데 약간 있어. 공포영화 보러 가면은 다이어트 된다는 소리 있어. 왜? 몸에 이렇게 부들부들 떨잖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아, 진짜 무섭다. 아, 나 왜 공포영화 보자고 해가지고. 재밌다. 내 인생 첫 번째 공포영화 뭐였는지 알아? 준. 나는 그런 류의 공포는 아니지만 쏘. 맞아 맞아 맞아. 한참 중학교 때 진짜 너무 무서웠어. 이 잔인한 새끼. 근데 약간 이런 류는 약간 깜짝깜짝 놀아 이런 거고 쏘 같은 거는 약간 아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알지? 문화에 빼서 열쇠를 찾으시오. 근데 그 당시에 소재가 진짜 파격적이었다니까. 그니까. 그니까 시리즈 그렇게 많이 나왔지. 쏘 몇 가지 있냐? 쏘 진짜 많이 나왔어. 쏘 한 45? 대화 드라마야 뭐야? 쏘 개많아? 쏘 8까지 나왔어. 그래 진짜 많아. 직소 그거까지 그래. 합해가지고 8개면 진짜 많은 건데? 내가 만들라 시켰어. 우와 으아. 아니네. 이 수호까지 합쳐서 1번 수호까지 합쳐가지고 9편이네. 근데 그거 좀 나와줘야 돼. 뭘? 한국 공포영화. 나와줘야 된다고. 한국 공포영화 재밌게 본 거 뭐 있어? 난 공포영화 없어. 기담 무서워. 무섭던. 근데 공포영화 흥행은 안 하니까 안 만드나? 내가 나오면 흥행할 수 있는데. 나 흥행 보증수표. 너무 무섭잖아. 약간 아 모르겠어. 나는 이런 류의 공포영화보다 그냥 범죄 스릴러가 잘 맞아. 그냥 나 그냥 진짜 짜릿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류. 이거는 약간 계속 맘들이면서 보다가 막 그 효과음과 얼굴과 맞아. 난 진짜 너무 대단한 게 분장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아. 카메라 찍는 사람도 대단하고 음향 효과도 대단하고 편집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걸 몇십 몇백 번 보면서 그걸 편집을 할 거 아니야. 물론 보다 보면 그냥 무덤덤해질 수도 있겠지만 난 너무 아니야. 무서울 것 같아. 나 편집할 때 무조건 누구 같이 하면 안 돼. 맨날 쫄을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같이 편집하면 안 돼 이거? 우리 둘도 같이 하자. 무서워. 미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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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미 미미미